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 마지막은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은 상태에서 지금 대형주의 좀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종목들에서 좀 이슈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에 좀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다가 좀 역배열 자리에서 상승 전환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철도와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이나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특수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화를 추진함으로써 도로를 확장하면서 또 그 상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 SOC 사업에 편입이 돼서 지하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좀 완공이 된 부분도 있으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인천에서도 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인천대교와 함께 인천대로도 지하화를 추진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최근 바닷권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이 거래일도 좀 쉬어간 흐름들이 나타나졌는데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보시는 전략을 해보신다라면 좀 단발적 시세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7,600원 이하권으로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자리, 손절가는 6,9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가방 컴퍼니라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유아 의료와 용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출산 제한 정책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역시 저출산 구조 속에서도 여러 지원과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출산 과정 중에서도 실적은 꾸준히 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요. 자체적인 브랜드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2022년도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컸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꾸준하게 양봉을 좀 그려가면서 상승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만간 대량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0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되 추가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75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에 이어서 최근 독일 기업인 BMW와 아우디 벤츠를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 성장과 함께 더불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9월과 10월 달 들어서 바닷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지난 목요일 좀 정고점을 돌파한 흐름들을 보였다가 현재 지금 눌림목 마디를 보인 상태인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기술적 저항대인 4,000원 자리를 잡고 손절가는 2,8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3분기 실적 대비를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자체가 확전 가능성은 낮아진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군 투입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투심이 굉장히 좀 낮아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좀 길게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포트를 구성하실 때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과 같이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라든가 또는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좀 포트를 편입해 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흐름으로 좀 보시거나 또는 아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때는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혼조세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 대응 전략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인내를 좀 가져야 될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